바보 같은 남자. 어째 이래 벙어리가 됐느냐. 소리가 안 나오잖아. 오 예! 잘해 갑니다. 다시. 박수! 자, 예! 박수 전화하지 마세요. 지가 그런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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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 일이야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주실 분 없으세요? 나온 김에 앉아 주시지. 또 제가 공연하다 보면 이거 받으러 갈 새가 없어. 주실 때 한꺼번에 주세요. 아셨어요? 대답 좀 해. 대답 좀. 나 여도 안 먹였는데 우쭈글 하여. 아셨슈? 예. 자 듣기 좋은 노래 다음 날에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가자.
나 쪽팔려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요 진짜 이거 안 나와서 나 들어가려고 했었어. 쪽팔려서. 그래도 앵콜해 주셨으니까 한 곡 더 할게. 아셨죠? 저 앵콜한 남자 들어가. 그전에도 못해서 기가 죽고 죽었는데 앵콜이야 언니? 이제 또 한번 해봐. 뒤죽박죽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앵콜 소리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전 들어갈게요. 안 돼요? 새 거? 그래 알았어. 오빠, 내가 이따가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딱 그거 해드릴게. 자, 각본에 돼 있는 노래가 있어. 자, 갑니다. 자리 기억내. 요거 팔고 제가 물건 하나 팔 거예요. 팔아 주실 거죠? 이쪽도 팔아 주실 거죠? 제가 물건 하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찌 어찌 잘도 난 데이해 잘도 난 데이 어울 거는 사람 잘 보는데 부러울 거 하나 없네. 헤헤헤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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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들이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저하고 오늘 데이트권 상품권 준다. 아시죠? 제일 좋아하네. 근데 우리 아버님 뺀질거리게 생겼다. 오빠는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아, 혼자 오셨지 진짜? 혼자요? 네네. 어, 그래 좋아 알았어. 네, 오빠한테 좀 한 표권을 내가 드릴게.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응. 아, 그래 일단은 제 칫솔을 이제 팔아야 돼. 제 역할은 하고 들어가야지 그지? 뭔지 다 아시죠? 저렇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지? 여장실은 많이 부러워도 하신 분들 다 알아. 예? 말아요. 어? 바로 팔아? 어, 그래 알았어. 오빠한테 일단 팔아. 혹시 칫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모르시는 분 없죠? 어, 다 알아.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라도 다 알지? 10,000원. 선전할 것도 없어. 제가 다운이 들어갈까 갈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오늘 꼭 필요한 거야. 놀러 오셨잖아 그지? 칫솔 준비 안 하셨을 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칫솔 들이댔지. 잘했지? 잘했지요? 네. 그리고 음악 하나 주세요. 제가 바구니 들고 갈 거니까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단돈 10,000원 로봇 하나 보태 주셔. 알았죠? 대답 좀 해! 대답 좀 해! 아셨죠? 감사합니다. 갑니다. 언제나 내게 허허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던 그 이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희. 마음이 외로워 허수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나오실 거예요. 괜찮죠? 네. 예, 나오실 때 많이 벗어주세요. 네. 사랑 많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한명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